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학도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선교사 자여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진도 서망항 서망 입판장 예, 왔습니다. 뭐들 왔냐면은 그 생선 사러 왔는데 생선 뭐냐면 오징어 한치 여기 한치 철이죠. 여기 한치 사러 왔습니다. 안하고 네? 이거 맥은 건가? 버린 거야? 자, 안에 서매점에 가겠습니다. 이야, 한치 사러 왔는데. 한치요? 문 여주고 막문 여주고. 문 여주고. 네, 한치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문 여주고. 한치 있어요? 한치 없어요. 한치 없어요. 한치 안 나와. 이거 사, 밭에 이거 따면 뭐. 한치 사러 왔는데요? 한치는 없어요. 종합철이야, 종합. 네? 종합철이야. 병어는 군합제 먹기가. 네? 병어는 다 어려지. 먹은 것이 군합철이 봄에 먹기. 아니지. 철이야, 지금. 지금 제 철이요. 어려워.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거기 없네. 거기 없어. 이랑 똑같아. 갔는데 못 묶어. 여 진도 시내에 있는 수산시장 왔습니다. 아이고 비도 오고 안녕하세요. 아니 구경을 나. 네, 안에 산놈 구경을 산놈. 혹시 거식 오징어 있어? 오징어? 오징어 아직 안 왔네. 이따가요? 네. 아니 한치 같은 거 안 나와요? 한치요. 오징어 한치. 어저께 팔던 거 없어? 한치, 오징어. 다 없어요. 다 없어. 언제 오요? 나는 이제 바람도 비오니까 안 왔어. 맨날 너무나 하고. 아니. 한번에. 어메. 어메, 비교가. 오징어 한치는 없는 것 같소. 네. 오징어 한치 안 돼. 배가 안 왔대. 뭔 배가? 그 팔로 온 것이 화로차가 안 왔대. 아니. 한치가 안 왔대. 야, 전어 한치가. 에이, 야, 응? 전어 몇 마리? 전어가. 숭어요? 숭어 여름 숭어 넣을 때 묵은다. 맛있어요. 숭어가 맛있다네. 여름 숭어 안 막 비린내는. 아이고 역겹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먹어야 돼. 뭘 먹더라도. 여름 숭어 같아. 그래. 이게 얼마 또 봤었어? 얼마요? 3만 원. 그냥 가져가면 2만원이고 아저씨 이거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쓰고 언제 쓸 건가? 알았다. 따로. 그냥 가져가면 2만원 가져가서. 따로. 이 2층 가서 먹어야지. 하면 따져. 2층 가서. 가리도 먹어보지. 아니 이놈도 먹고 딴 놈 먹대? 아니 또 먹어봐. 아, 아따. 전화가. 역시 여름 전어나 뺐다고 밖에 딱 그 집이 아버지 살이 없네. 이렇게 통통한데요? 살이 없구먼. 낙지에서 옆에 사세요. 아무 데서나 낙지? 예. 네. 낙지 여기 있어요.
어머니 했을 때 얇게 썰어주세요. 예. 기계다 썰어버려. 기계 아니에요. 손으로 썰어요. 그 하모예요, 하모. 여기서 밥, 여기서 밥 빨리 줄 거야? 응? 어? 밥 먹고 줘. 밥 먹고 3kg인데 어떻게 6만 원 돼? 근데 5만 5천 원 내줘봐. 아침에 사막 갔는데 간다. 그럼 2만 원 난치면 안 돼. 6만 원. 그럼 얼른 썰어. 아니, 6만 원 주셔야 된다고요. 3kg짜리 때. 얼른 썰어. 저는 먹고 매운탕 끓여서. 예, 지리끓여준다, 매운탕. 그니 얼른 먹어야 그만 고기와 소음 해보네 얼른. 고기 고기는 여름에 먹는 고기를 얼른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나 이거 처음 보네. 봄이 여름이 처음 보네. 강성도까지는 아예. 강성도는 여름에 안 먹고 올려서 이 봄은 여름에만 나오는. 제주도에서 이거 10만 원. 원래 제주도에서 잡히는 돔인데 중도서부터 잡게 내가 저번에 한 보름 열흘 전에 나 오징어를 삼척 가서 샀는데 살도 많이 나오고 그럼 여기 살이 잘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살이 워낙 좋아서 많이 나와. 아 저기를 떴죠? 손으로는? 와 떡이 엄청 아픈데 거기도 뼈가 있더만 뭐 고기들이 다 해? 네. 골라야 돼. 뼈 까는 거기도 없는데 소고기들은 다 있더라고. 몇 분이시에요? 다섯 명. 전어하고 연어먹으면 충분히 먹죠. 충분하고. 세상 길게도 다섯이 한 번에 앉으면 되죠. 한 상에 앉으면 되죠. 아니, 그렇게. 아니, 또 한 사람 또 모이면 성가서 또 늦어피고. 아또 살이 무적이 나오네. 3kg짜리인데 주말인데 비와버리고 장사가 안될게 하는 거지. 오늘 자기야 장마철이라 그러네. 거기는 잡아갖고 왔는데 안 팔리고 여기는 거기가 서망 써요. 아니요, 잡아도 와? 아니요, 잡은다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잡아? 예. 오늘 아침에서 민어랑 저거 잡아고. 그래요? 남도 수산? 오, 여러분, 저 전국 택배 가능하고, 예. 남도 수산 010-5018-8263. 여러분, 그 북항만 가지 마시고, 여기 진도. 진도 오시면은, 토요일 날 오시면은 국립 그 뭐 공연도 하더라고 무료로 토요일 날 2시에 오시면은 공연도 하고 진도께 진도께 드리고 막 그 경주도 하고 막 그 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들도 오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남도수산을 꼭 오세요. 사장님이 미인이시고
해도 아주 멋지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봄을 떴는데 6만원짜리 떴는데 3kg인데 6만원 떴어요. 그게 그래서 맛있게 뜨겁어요. 이것도 지리로 해먹으라네. 지리로. 그래서 화장도 이쁘게 자르시고, 지금은 전복 또 많고. 아니 나는 이게 수상한데 이것이 그 가실인데 왜 산소끼를 갖고 다니고 이거 살아있는 거야? 그거? 산소끼 꺼잖아. 아, 그렇구나. 멍게, 소라, 낙지. 이것을 한번 먹으면 볼도 이거 먹어야 돼. 조금 커트만 먹을 거야. 오늘 주말인데도 횟감은 많이 준비해놨네. 여러분 남도수산으로 오세요. 남도수산 와갖고 여기서 해안살 하시고 저기 그 저기 저 여우계 그 터미널 오는데 저우계 올라가면 그 국립 뭐 공유하는 거 그 뭐예요? 향토문화회관. 향토문화회관 2시부터 해요. 네. 네, 근데 여기... 오늘 안 차노. 토요일만 하잖아. 아니 오늘 토요일. 오늘 턴다고? 네 오늘 또 문화회관. 한번 가면서 봐. 네. 아니 그걸 한번 매워서 지리로 할까요? 아니 지리로 해주래. 지리로? 응. 아, 아, 저 맛없으면 조금 타면 되잖아요. 아니 고춧가루 넣어야지. 가기 지리 매운탕? 네. 매운탕. 매운탕 오케이. 여보. 매운탕. 가지기를 딱 이제 햇볕 신다고 거기서 쉬었어. 딱 가지 지게를 탁 이런 잡아채볼게요. 딱 지가 까지기 손으로 막까지잖아. 그대로 거기 그날 그 바위가 찍어 내놔 빼 그대로 때려가 둥거리네. 자, 소장끓어. 맥주 하나. 소장끓어. 소장끓어. 싹! 잡숴봐요. 잡숴봐. 잡숴봐요. 몇 끼 주세요? 몰라, 비슷한 거 주세요. 스프가 비슷하나. 자, 응. 어떻게 이런 사람 주셔야 돼, 소장? 형이 한 잔 해라, 어찌 안 하냐?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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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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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예. 예, 예. 이거 밀어야고. 응? 도움이 밀어요. 도움, 도움, 도움. 도움이래? 이건 끼지 말아. 그럼 먹어봐. 왜? 그럼 뭐야, 나 먹어. 밥 먹자. 짠 거래. 막, 금방 무지개 빛나. 무지개. 뭐? 맛있어. 어디서 나가네. 아, 저 병은 뜻이다. 저 진짜 이제. 여름전은 안 맞는 거. 살이 없는지. 이게 떴다고, 진짜. 이건 살짝 녹네. 오늘 큰일 안 먹자. 오늘 태로 썰어야 돼. 눈질이도 그렇구나. 돼지고기도 그렇구나. 배가 싱싱해갖고 무지개 빛나는 게. 이것이 아쉽구만. 네, 유방 캐빈 경로 5번 왕복으로 해드리면 되죠? 보여줘야 돼요? 네, 원래는 보여주시. 아따, 네. 입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다들 솔직하게 보여주시네. 6만 5천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자, 진도 막차. 해남 이제 말고 거리를 주자. 딱 들고 거기다 차라지. 여기다 그렇게 조정을 한다 봐. 그렇죠. 그래서 들고 내려 조정 안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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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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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아예 진도서 나온 게 날씨에 막지. 오 아니. 기운빛이랄게. 기운빛이랄게. 아 좋네 날씨가. 불러서 맞고 좋네. 예. 백두산 안 보고? 한번 봐봐봐, 백두산. 작아, 기잖아. 작이. 한번 봐봐. 보이죠? 보이죠? 뭐야? 아, 진짜, 형님. 보인다. 그거 보인다고 해야지, 그 이씨. 승리사가. 여기 있잖아, 언니. 여기 보이잖아. 완도 천왕봉. 임금 정렬지 달마산 두른산 다 보인다고 써있고 달마산 같은데 여기 이제 백두산 예 제가 여러분 저 여기 저 진도 16교 16교 쌍 16교 제가 이번에 새로 놓은 거 얼마 안 걸렸습니까 그리고 옆으로는 또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또 나져 있고요 여기 이제 울뚫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명란대 또 해전도 네,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북쪽으로는, 저, 백두산이 보이죠? 작아, 백두산입니다. 또 이쪽으로는, 또 이쪽으로, 남쪽으로, 한라산 보이죠,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나는 보인디? 예, 네, 여기요. 강강설레. 이렇게, 옛날에, 영랑 배척. 이순신 장군이, 이제, 팔옥선. 자, 일자진. 여기 저 탐금들. 맞아요, 선생님. 나는 낫대. 뭐니 낫대? 낮에 먹는 것이 낫대. 낫대주라고 해. 낫대가 뭐인지. 낫대주라고 해, 낫대. 낫대요? 아메리카 하나 빼고 낫대로 줘. 28,000원입니다. 성기사 아저씨, 살림모독은. 낮에 먹는 것이 낫대예요? 응, 낫대, 밤대. 주워 가시죠? 네, 찍어서 먹고 갈게요. 여기 울동산 나왔습니다. 아따. 이거 회장짜리요? 형님이 가지고. 아, 회장? 오늘 유상께 유상회장인데. 회장짜리가 돈 높네. 예. 어, 요것이 다 돈이지, 형님. 전부 했는데. 다, 이것이 이제 누가 천시럽게, 요것은 요, 지나간 거지들 하나씩 주려고. 형님, 아, 같은 소리. 어, 나도 거지네. 나하고 똑같이 있어? 내가 더 많아. 나는 22,000원 있어. 나는 부자네. 맞다. 몸에 그걸 홀일까 싶고. 왜? 뭐 달러도 있네. 달러 몇 피나 된다. 우리 달러 하나 건너가 있어. 응. 다 1달러짜리. 아니, 난 달러 벌어도 한 10만 원 돼요. 이게 마시 바꿔갖고 그대로 이게 내야 될 것이 아니야. 남자도 먹을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집을 순대게 우리 자식이 먼저 갖고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 형사님이. 아, 왜 옷이 바위가 이것이 없냐고. 이봐, 이 어르신, 이봐, 나 알아. 네, 여러분. 송가인.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도 송가인 사겠네. 여기야, 송가인 사겠다. 가만히 있네. 아저씨 봤어? 알겠습니다. 아이고, 나비 이뻐. 아이고, 나비 이뻐. 야, 나비야, 아이고 이쁘다, 나비. 뭐 사람 타네. 찍어, 찍어, 찍어. 사람 타. 나비야.
비스트롯 진 성가인 집입니다. 대문도 열어놨네. 가족의 출입금지. 네, 여기가 성가인 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조연안, 엄님의 송순다. 간이랑 달고나 말 만들어 먹고 있어요. 왔다. 미스트로 송관인 이어라. 내가 저 3년만 젊었어도 저 송가인한테 프로포즈 해봤는데 너무 안타깝네. 세월의 유서 같다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뭔가 아주 송가인 사진이네. 이만한 접시에 콩을 볶아서 도둑놈 세 마리 또 두 마리 또 한 마리 배가 불러서 한 놈은 요리로 또 한 놈은 요리로 도망갔어요. 피암도 먹은 놈. 별로 안 땡길 것 같은데. 마늘 넣고요. 고추. 아, 고기를 많이 넣어야지. 고기 안 났어? 아직 안 났어. 여기서 뭐. 자, 옛날에 성색이 혼자 보고도 약간 작성. 무지하게 닮은 거. 구이로만 한 마리씩 올라올라 해버려. 야, 건배. 나는 맛있어. 건배, 건배, 건배. 야. 한나 먹어볼까? 고추가 어찌한가? 매운가? 이거 막 그냥. 사이를 좀 고추를 자르면 안 된가? 오늘 까를 건지 아니야? 아니, 손으로 툭 불어. 이렇게 딱 불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분절이가 더 빵빵한 것 같다. 이거 짠 건데. 아, 짜서 먹을까? 문제를 먹으라 말 같습니다. 마마고 아무 일이 없어. 문제는 문제리는 개도 안 먹어. 누가 그거 누가 연결하고 대고 하다 했다. 여보든 네. 야. 여보든
여거든 강진감은 이거 잡다가 진역 갔는데 한 두리가 찐득찐득 안에 짜릿짜릿하네. 강진 꼴밭에서 깔대밭에서 이거 잡다가 진역 갔는데 그러지 그거는 보호구역인데 강진이 딱 여기 가만 무슨 놈들이 여기서 5만원 정도 사먹은데 뭐 된다고 그걸 잡고 로맨 한 사람에? 한 사람에? 응. 사람에? 응. 사람에? 나는 한 척짜리만 봤어. 뭐 시가들 한다고 없어. 엄청 싸게 받지. 7만 원. 이 사람들이 간이 고급아. 돈 5만 원을 그냥 싸다고 난리네. 아, 땅도 5만 원이면 싸지. 아, 돈은 내가 했는데 싸다고 하면 되겠어. 잘못을 하네. 운전해도 얼마나 5만 원 주라고. 아, 진짜. 몸에 비싸네. 비싼놈, 비싼놈, 성격을 하는데 고맙네. 그렇게 말을 하게야 돼. 고맙게 좋게. 자, 여러분. 장학금 성격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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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